지금 제가 있는 데는요, 마루카메 우동, 이 호놀룰루에서 정말 유명한 우동집인데요. 어저께 저녁에 왔는데 줄이 솔직히 50m가 넘어서 포기하고요. 오늘 지금 점심때 왔더니 그래도 길이 한 15m 정도라서 네, 용기를 내서 서서 있는데요. 사람들 아주 다들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얼마나 이 마루카메 우동이 맛있는지 조금 있다가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 저도 이렇게 착하게 줄 서 있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두 번째 대기조에 있다가 이제 앞에 1차 대기조로 가고 있는데요. 네, 그래도 생각보다 한 지금 7, 8분 기다렸는데 1차 대기조로 지금 이동해 왔습니다. 드디어 저희 차례입니다. 네, 여기 보이시죠? 마루카메 우동집인데요. 네, 1차 포션, 2차 포션 다 하고 지금 온 겁니다. 네, 이제 갑니다. 기다리던 네, 마루카메 우동, 네, 카레 우동하고요, 새우하고 오징어 튀김인데요.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나서 알려드릴게요. 고진감래라고요. 줄 서갖고 그 맛있는, 그쵸? 마루카메에서 우동이랑 새우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이랑 먹고요. 조금 걸어와서 이렇게 또 카페인데요. 2층 테라스인데 뒤에 저렇게 나무도 있고요. 그래서 시원한 카페 마시는데요. 네, 여기 이 브랜드는 아일랜드 빈티지라는 브랜드인데요. 네, 여기 하와이 와서 처음 발견한 브랜드인데 맛도 굉장히 괜찮아요. 예, 네, 그래서 맨날 서울에서 먹던 그 S 브랜드라든가 C 브랜드만 먹다가 네, 이 아일랜드 빈티지 브랜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방에 이렇게 네, 공기도 맑고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요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. 아이스몬스터 아이스크림집인데요. 우리 가까이 가서 좀 볼까요?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망고 아이스 몬스터라서 망고를 시켰는데요. 좀 먹어볼게요. 망고도 얼마나 맛있으면 CNN까지 소개가 됐겠어요. 네. 그래서 여기 회의 있는 동안 살짝 나와봤고요. 벌써 두 번째 먹는 겁니다.
리조트 스파도 있는 곳인데요. 지금 앞에 수영장도 보이고요. 사람들 벌써 저녁 먹기 시작해서 왁자지껄하고 마음의 조명도 시작됐고요. 정말 분위기가 업 되는 데입니다. 저도 내일쯤 드디어랑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뭔가 좀 운동해보려고 그래요.